안녕하세요. 오토카풀입니다. 마코는 한국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에 살면 신오쿠보에 살고 싶은 만큼 좋아하고 한국 음식 때문에 한국에 살고 싶은 만큼 좋아해. 마코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인생에서, 그치? 네. 거의 한 마코의 인생에서 중요도 한 70%? 근데 오빠랑 만나기 전에는 첫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아빠가 치즈미나 냉면 만들어주고 그때 처음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근데 오빠랑 만나서 더 많은 한국 요리를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 TOP5 오늘은 그거를 발표하려고 할게요. 네, 저도 지금 뭔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오빠가 많이 만들어주잖아. 제가 뭐 요리 개수는 많지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거. 그래도 맛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오빠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확실하지.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하루에 5번 정도 먹어요. 돼지야, 돼지. 진짜. 그리고 매번 더 나올 만큼 먹고, 그래도 먹고 싶고 위랑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인간은 위가 하나니까 너무 부족해라고, 그게 3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국에 갈 때마다 생각해. 자, 그러면 마코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오이! 오이! 자, 오이 뭐야? 오이는 치킨. 치킨! 오! 특히 얌얌치킨. 일본에 없는 맛이잖아. 그리고 창갑을 쓰고 먹는 거 너무 재밌고.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게 젓가락으로 먹으면 좀 맛이 반으로 떨어져. 장갑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어. 그래요. 지금도 마코는 KFC는 젓가락으로 먹는데 얌얌치킨은 장갑을 쓰고 먹어요. 너무 맛있어. 특히 일본의 코리안타운 신오쿠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신짱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 너무 맛있어서 얌얌치킨. 우리가 원거리연애 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신짱에 가서 먹고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해서 카고시마까지. 예, 진짜 처음 갔는데 마코가 막 너무 맛있다고. 아니, 집에 가고시마까지 가는데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이 걸리는데 양념치킨을 포장해 가서 비행기에 들고 가더라고. 이거 꼭,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아빠 엄마랑 언니랑 가족들 다 먹어야 된다고. 와, 내가 그래서 와, 양념치킨을 비행기에 되게 들고 가는 사람 처음 봤어. 맛있긴 맛있는데 비행기에 들고 갈 만큼 맛있나 생각되긴 했는데. 근데 카고시마 갈 때는 시간 많이 걸려서 별로였어. 아쉽다. 만들고 바로 먹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칸잔치킨도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그것도 일본에 없는 맛이.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진짜 맛있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네, 어디가 맛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면 진짜 네, 다음에 한국 갈 때 진짜 감사. 갈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찌개. 무슨 찌개? 순두부 찌개. 너무 맛있어. 조금 매운 거 좋아. 매운 것에 밥을 넣고. 특히 추울 때, 그치? 추울 때 너무 맛있어. 근데 매운데 뭔가 우마미가 있어. 너무 신기한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찌개는 오빠가 많이 만들어주잖아. 일본에도 순두부를 팔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순두부 사가지고 네, 김치도 팔고 하니까 재료 다 있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다음 3위. 3위는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 오빠도 좋아하잖아. 오빠 좋아하지. 일본에서 지금 인기 제일 많지 않나? 진짜 얼마나 인기 많냐면 편의점에서 치즈 닭갈비 팔아요. 편의점에. 이거 한국의 육안해라는 매장 너무 맛있었어. 그치? 그 후에 먹는 볶음밥도 너무 맛있었어. 그것도 오빠가 많이 만들어줘요. 마코가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를 엄청 많이 뿌려가지고 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음 2위. 2위는 짜장밥. 짜장밥. 짜장면이 아니라 짜장밥이 좋아해. 신오쿠보에서 홍콩 판점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 처음 갔을 때 너무 감동해서 말 안 나왔어.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도 있지 않나요? 홍콩 판점? 백종원 씨가 하는 건데 진짜 맛있어. 특히 볶음밥 같은 경우는 약간 단맛이 있잖아. 이게 계란이랑 이게 그 짜장이랑 그 거기에 이제 짬뽕 국물 같이 나와가지고
매일 먹어도 될 만큼. 자, 그럼 마지막 1위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남았지? 마지막? 찜닭? 있잖아 하나.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치즈 라볶이? 삐빵. 아~ 치즈 라볶이. 치즈 라볶이 너무 좋아해. 근데 일단 마카는 떡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오빠가 라볶이라는 곳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아마 라볶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떡볶이는 다 아는데. 라면이랑 떡볶이 소스랑 그 진짜 네, 치즈랑 그게 조합이 완전 그래요. 소스가 아마카라크데 그리고 좀 쿡 같은 느낌보다 좀 카라마를 간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라면 먹을 때는 신라면이랑 다르게 쿡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 라면을. 그렇지. 그거랑 치즈랑 떡 만드신 사람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마코가 처음 라볶이를 먹었을 때는 먹시돈나였어요. 아 먹시돈나. 본점이 삼청동 입구에 있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감동.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다섯 개 외에 너무 많아요. 찜닭, 불고기 피자, 설비, 인절미 빙수. 여러분 한국의 맛있는 매장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